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오늘 이 미사 중에 오늘부터 화순분원으로 아빠스님과 함께 공동실습을 떠나는 수련원 형제들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진심으로 뉘우치는 사람을 용서하러 오신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죄인을 부르러 오신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성부 오른편에 중계자로 계신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아멘. 기도합시다. 주님, 저희를 한결같이 사랑하시고 끊임없이 보살피시니 저희가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두려워하며 언제나 사랑하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창세기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가축과 은과 금이 많은 큰 부자였다. 아브라함과 함께 다니는 롯도 양과 소와 천막들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그 땅은 그들이 함께 살기에는 너무 좁았다. 그들의 재산이 너무 많아 함께 살 수가 없었던 것이다. 아브라함의 가축을 치는 목자들과 롯의 가축을 치는 목자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나기도 하였다. 그때 그 땅에는 가나안족과 프리즈족이 살고 있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말하였다. 우리는 한 혈육이 아니냐? 너와 나 사이에, 그리고 내 목자들과 너의 목자들 사이에 싸움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 온 땅이 너희 앞에 펼쳐져 있지 않느냐? 내게서 갈라져 나가라. 너가 왼쪽으로 가면 나는 오른쪽으로 가고 너가 오른쪽으로 가면 나는 왼쪽으로 가겠다. 롯이 눈을 들어 요르단의 온 들판을 바라보니 초하루에 이르기까지 어디나 물이 넉넉하여 마치 주님의 동산과 같고 이집트 땅과 같았다. 그때는 주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기 전이었다. 롯은 요르단의 온 들판을 제 몫으로 선택하고 동쪽으로 옮겨갔다. 이렇게 두 사람은 서로 갈라지게 되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서 살고 롯은 요르단 들판의 여러 성읍에서 살았다. 롯은 소돔까지 가서 천막을 쳤는데 소돔 사람들은 악인들이었고 주님께 큰 죄인들이었다. 롯은 아브라함에게서 갈라져 나간 다음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눈을 들어 너가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을 또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아라. 너가 보는 땅을 모두 너와 너의 후손에게 영원히 주겠다.
내가 너의 후손을 땅의 먼지처럼 많게 할 것이니 땅의 먼지를 셀 수 있는 자라야 너의 후손도 셀 수 있을 것이다. 자, 일어나서 이 땅을 세로로 질러가 보기도 하고 가로로 질러가 보기도 하여라. 내가 그것을 너에게 주겠다. 아브라함은 천막을 거두어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의 참나무들 곁으로 가서 자리 잡고 살았다. 그는 거기에 주님을 위하여 제단을 쌓았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거룩한 것을 개들에게 주지 말고 진주를 돼지들 앞에 던지지 마시오. 그것들이 발로 그것을 짓밟고 돌아서서 여러분을 물어 뜯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사람들이 해주기 바라는 것을 그대로 여러분도 해주시오. 이것이 율법과 예언자들의 정신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시오.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고 길이 널찍해서 들어서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비좁아서 찾는 사람들이 적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자비하신 하느님 아버지께 우리의 소망을 아뢰도록 합시다. 사랑이신 주님, 인류 공동체가 서로가 서로에게 바라는 그 사랑을 나눔으로써 참 생명의 길로 나아가게 하소서. 주님, 자에게 도를 베풀어 주소서.
사랑이신 주님, 순례 중인 형제들과 공동 실습을 떠나는 수련원 형제들의 여행길을 보호해 주시며 온갖 좋은 것들을 많이 만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주님, 화해와 찬미의 제물을 받으시고 저희가 이 제사의 힘으로 깨끗해져 사랑과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느님,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요 구원의 길이옵니다. 아버지께서는 저희의 찬미가 필요하지 않으나 저희가 감사를 드림은 아버지의 은사이옵니다. 저희 찬미가 아버지께는 아무런 보탬이 되지 않으나 저희에게는 주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도움이 되나이다. 그러므로 저희도 천사들의 무리와 함께 주님을 찬미하며 기쁨에 넘쳐 큰 소리로 노래하나이다. 거룩하시도다. 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해자니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주님께서 오실까지 주님의 주를 전하며 부활을 선포하나이다.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치스코와 저희 주교 타데오와 요한 모스코와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오늘 이 미사 중에 기억하는 영혼들과 부활의 희망 속에 보이 잠든 교우들, 그리고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우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혼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베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아멘. 하느님의 자녀 되어 구세주의 분부대로 삼가하려오니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시오. 자비를 베푸소서.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기도합시다. 인자하신 주님,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저희를 새 사람이 되게 하셨으니 저희가 거행하는 이 성사로 완전한 구원을 얻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저희 모두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아멘.